흰색 모자. 아, 예. 본인의 좀 트레이드마크입니까? 원래 아니었어요. 원래 아니었는데 네. 제가 쇼미더머니 나갈 때마다 흰색 모자를 쓰고 나갔더라고요. 제가 오늘 내가 가는 곳이라면 행운의 약간 모자인가? 네, 일부러 썼어요. 그 아~ 모자 뒤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막 그림들이. 홍주크루 상징들이 다 있거든요. 항상 그 본인의 크루나 이런 패밀리를 좀 샤라웃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네. 네, 저 왜냐면 홍주크루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음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을 거라서. 자, 뭐 어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좀 안 좋은 사건이 한번 있어서 스무 살 때 혼자 이제 좀 제가 약간 독박 썼다 그래야 되나? 좀 오해와 누명 같이? 네,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독박을 써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이랑 엄청 와해가 됐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한 3, 4년을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그런 식으로 와해가 되니까 그게 너무 이제 좀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집에서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근데. 아니, 힘들었겠다. 네,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지낸 형들이 홍주크루에 있어요, 지금. 우리가 지금 홈즈라는 크루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 같이 할 의향이 있냐?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. 난 계속 여기 있어만 148일치 역시 오늘도 무비서 with a bottle of drink 좌영은 타투가 늘어있지 what a nice day yeah I gotta have a new one too from Wally 어린애게 사는 법은 홈즈 형들이 매뉴얼 내 동생을 가르칠 때보다 배로 더 배웠어 어쩌면 보이는 한강이 슈퍼 메가폰 노린 건 아닌데 누구니 분위기가 배아퍼 새벽이 오면 잠보다는 또 느닷없이 맥모닝 먹으며 헤이러 얘기할 땐 꼬라파더 놀러갈 계획이나 더 짜지 뭐라카더 I don't know what the f**k and a night and a dog this enterprise 4.18일치 현존하는 내 에더라 너무나 필요해 forever young 뜻을 보는 타입이야 can't swear to my blood 우리 꿈을 꾸는지 drink a lot in Miami 그걸 본 남자들 꼬리엔 불이나 파이리 bring a new bottle to drink and love you 망원 그걸 제거난 미련은 촬영의 렌즈도 망원 우린 이런 개그를 쳤도 나는 말해 이 사진들이 후회 한국판의 이마일에 콘티고 가까운 Hey, 너나 과 더 말한 목 아파 그 꿈 이뤄질 때를 그리네 Oh my god 그때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인디 아닌 에디가리 날 사가줘 그 사람이 홈즈 원래 이렇게 랩하면 사실 잘 안 들리는 네, 이제 그렇죠.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신기하게 잘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은 빼도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네, 건가? 이게 좀 잘 들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옛날에 웅변을 했어요. 웅변하는 사람들 보면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, 이 항상 네, 약간 되게 조곤조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러분 오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그건 좀 뭔가 연설 네, 그쵸. 그런 느낌? 그렇게 하려면 발음이 좀 또박또박 해야 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야, 성적인 가사도 굉장히 많이 써요. Kisses, kisses,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입니까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상상입니까? 네,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. 레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만 보여주고 싹 넘기고 그런 식. 약간 그렇죠. 그걸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뒤에 상황을 좀 심화시켜서 상상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. 만약에 그게 제 경험담이라면은 당사자는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그 당사자가 얼마나 좀 수치스럽겠어요. 아 무명일 때 좀 서러웠던 뭐 그런 사건이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서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서러운 건지 몰랐어요.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거는 저는 페이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. 저는 공연할 때 제가 돈을 내고 했던 적도 있으니까. 와. 라인업비라는 그게 있어요. 그 내가 그 라인업을 들기 위해서. 네,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대신에 이제 다 같이 무대를 빌리자. 다 대관비로 아, 나가고. 아, 대관비를 하고. 근데 뭐 남은 걸로 진짜 뭐 물을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. 만약에 주말에 그냥 자기가 취직하는 건 어때?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겠네요.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뭐 먹고 살자고 했던 건데 그거 뭐 한 3, 4만 원 가져가서 편안한 썼어요. 어떻게 좀 맛있는 거 드셨어요? 차라리 그걸로 맛있는 거 드셨다 그러면은 뭐 차라리 네 좋겠네요. 차라리 저는 관심 좀 관심 있는 겁니다. 두합 두.
양상추.